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이삭 이야기 사건 속에 계시는 하나님. 창세기 27장 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의 몰약으로 야곱은 에서 대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염소를 잡고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므로 염소 가죽으로 야곱의 손과 목의 매끈한 부분을 감싸서 에서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리브가가 만들어준 염소 요리를 가지고 이삭에게로 들어갑니다. 아버지를 속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지만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여린 사람인데 얼마나 두근거리며 겁이 났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열망 때문에 두려움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만약 속임수가 탄로난다면 그야말로 죽음입니다. 겁 많은 야곱은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리브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라는 번역은 아주 문학적으로 탁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저주가 오고 복은 아닙니다. A curse upon me and not a blessing. 즉 나에게 저주가 오고 복은 아닙니다. And not a blessing은 복은 고사하고라고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원래 복의 반대쪽에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는 욕설과 재앙과 천벌입니다. 우리가 복불복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복이 오든지 불복, 즉 저주가 오든지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말에 아버지가 속으면 복이지만 속지 않으면 저주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에게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만일 이삭에게 들통이 난다고 해도 리브가는 매우 결단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삭을 설득할 것이고 야곱에게 저주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일 저주를 받는다면 저주를 받겠다는 각오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후일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각오를 말하고 식량을 구하도록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죽음도 불사하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돌리려는 리브가의 결단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죽음을 각오하면 살고 살려고 믿음을 버리면 죽게 됩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는 일은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만약 예수 믿다가 들키면 자신의 목숨은 고사하고 3대가 멸족당하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강제노동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가족과 친척들이 당하게 됩니다. 박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자신은 죽음이라도 담담하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떠는 아이들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 고개하듯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차선의 방법으로 비밀을 유지합니다.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속여야 합니다. 로마 카타콤 시절에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고기 표시인데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첫자를 붙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신분을 속이고 익투스라는 사인으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연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떳떳하게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고 성도들끼리 길에서 만나도 반갑게 안부를 물으며 평안을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환난 날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의 신앙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고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갈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어느 곳에선가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열망하면서 숨죽이고 아닌 척하고 예수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때가 올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생각하지만 정말 예수를 믿고 천국을 열망하고
하늘의 장자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위기도, 모험도, 어려움도 지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위기와 위험, 막다른 골목에 서야 할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요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 법푸는 천안문 사태 학생 주동자였으며 중국의 가정교회, 중국 정부로부터 불법단체로 취급받는 지하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도 다녀왔습니다. 극한의 인권 탄압과 사회적인 제재까지 받으며 더 이상 고향에서 살수 없게 된 그는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1시간 전에 극적으로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현재는 중국의 인권 피해자와 지하 가정교회를 돕는 비영리기구인 차이나 에이드의 대표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푸는 과거 중국에서 살고 있을 때 낮에는 중국 공산당 학교의 영어 교사로 밤에는 지하교회 네트워크를 섬기는 이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비밀 요원 또는 이중 요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낮과 밤이 다른 이중 간첩과 같이 비밀리에 활동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주장하십니다. 야곱은 에서처럼 변장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가지고 온 에서의 옷을 입고 잡은 새끼염소 가죽을 벗겨 매끈한 자신의 손과 목에 붙이고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부르면서 준비한 별미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다른 것은 숨길 수 있어도 목소리는 숨기지 못합니다. 이삭은 내가 누구냐 하고 묻자 야곱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적해 만나게 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상 순적해라는 단어는 원문보다 탁월한 번역입니다. 원문의 뜻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면전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뜻은 우연히 마주치다, 가져오다 뜻도 있지만 신속히 즉 순적히 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삭의 눈이 잘안 보이게 망정이지 만일 이삭이 조금이라도 볼수 있었다면 속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고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했습니다. 만약 야곱이 들통났다면 어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야곱의 삶은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무사히 잘 속이고 드디어 아브람 가문의 장자권을 가진 족장이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너무나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뻔한 속임수, 너무나 허술한 모략, 쉽게 들통날 상황이었지만 이상하리만큼 슬쩍슬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나쁜 표현이지만 구렁이 담 넘어가듯 걸릴 듯 걸릴 듯 하면서 슬쩍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연출한 것은 리브가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점입니다. 이삭이 눈이 멀고 장자권을 이양하겠다는 것도 이삭이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 이상하다고 여기며 손과 목덜미만 만져보고 그냥 넘어간 것도 별미를 그렇게 빨리 만들어 온 것에 대한 의심도 야곱의 거짓말로 그냥 넘어간 것도 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시기 위해서 이삭의 눈과 마음과 감각을 무디게 하신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곧 이어 사울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뒤따라 왔는데 다윗이 피신한 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다윗은 숨을 죽이며 굴 안에 있다가 인기척이 없이 조용해진 것을 알고 굴 밖으로 나오면서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 들어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거미들이 굴 입구에 거미줄을 쳐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밖에서 볼때 거미줄이 쳐진 굴에 사람이 들어갔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다윗을 구하시기 위해서 미물인 거미를 사용하여 줄을 치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실제로 다윗은 사울을 피해 굴 속에 두 번이나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환경과 여정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하신 이도,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이도, 사람의 마음을 여신 이도, 미물을 이용하여 위험에서 건져내신 이도 역시 하나님을 열망하며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 계시는 하나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이삭이 앞이 안 보인 것도, 이삭이 야곱을 의심했지만 속은 것도, 에서를 대신해서 야곱에게 축복한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를 중심으로 역사와 시간을 운행하십니다. 세상은 권력자, 독재자, 영웅 또는 부자들과 재벌들에게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에서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모든 세상의 제왕들과 권력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사건들은 다 하나님을 멸망하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이끌어 갑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인공, 사건의 주장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도, 죄도, 실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죄를 이기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실수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선, 아가도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던 처음처럼 온전하고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열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거짓말을 그의 일생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야곱처럼 마음에 품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하늘의 장자권, 즉 하늘의 복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그 길은 매우 험하고 어렵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찬란하고 영원하며 우리의 고난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찾는 자들을 위해 상을 예비하시고 환경과 사건과 시간을 이끌어 가십니다.